오랜만에 예능에 진짜 나오는 거라서 살짝 긴장도 되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슈퍼주니어스 계시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한번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떨리지만 안 떨리는 것처럼 재밌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화이팅! NCT 드림! NCT! 비슷했어. 아, 비슷했어. 아, 저 마지막 날짜를 잘못 네. 봤어. 근데 지성이가 거의 비슷하게 맞췄죠. 1위 한 건 맞아요. 어? 재민! 런쥔이 은비탈 났나? 진짜. 1위 했지만 런쥔이 은비탈 났나?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잘하네. 재민은 지금이야. 굉장히 저희에 대해서도 되게 잘 알아가는 것 같고 또 게임도 재밌게 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드림의 역사를 한번 다시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서 뭔가 추억도 다시 새록새록 생각나고 해서 좋았던 그런 퀴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까먹고 있었던 우리의 추억들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어서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성국 1등. 아 예. 일단 되게 지금 너무 떨리는데 오랜만에 예능해가지고 근데 다행히 선배님들이 되게 편하게 대해주셔가지고 되게 잘 재밌게 했는데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네요. 뭐 저희들의 모습 앞으로 저희들의 모습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거를 아니 이게 선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이거 큰일 났네. 아, 나 이거 넣고 260점 하고 싶었는데. 우리 진짜 못한다, 우리. 농구게임 잘할 것 같아요? 글쎄요. 농구를 잘 못해가지고. 근데 이거 넣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판은 그래도 좀 이겨야 상품을 따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들어갔을 때 그 감. 감으로 빠르게, 신속하게. 안 되는 건 없어. 다 돼. 아이고 우리 주인이랑 똑같네요. 하지 말고. 안 돼, 안 돼. 심심하다. 오케이. 먼저, 먼저. 오케이, 자. 1쿼터 통과했습니다. 자,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정말 가까스로 넘었어요. 가까스로. 우리는 출발! 돌이에요! 자, 재현우 씨와 지성 씨. 아, 댄스! 가면 돼. 대기실로 그냥 들어가. 아, 진짜 가요. 그냥 가, 그냥 가.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기 보세요. 일단 NCT랑 운동이랑은 약간 별로 이렇게 거리가 멀다는 걸 느꼈습니다. 진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너무 많네요. 저희가 그래. 왜 아육 때 한정된 종목으로만 나갔는지 네. 여러분 게임. 모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운동 못해요. 네. 진짜 못하네요. 안녕하세요. 오버 패션입니다. 좀 아래는 편안하게 그리고 위에는 약간 오버핏. 전 회차랑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저희는 다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후드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옷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런쥔이 되게 사실 비슷해요 지금. 둘이랑 그래서 되게 친근한 색깔로 입고 왔습니다. 목걸이는 똑같네요? 목걸이는 똑같아요. 선물 받은 거여서. 네, 완전 심플이 정석. 정말 누가 봐도 심플인 그런 옷입니다. 시원시원하게 한 겹만 입어서. 저는 이제 오늘은 약간 말고 펄럭펄럭 패션이라고 해서요. 약간 이렇게 조금 오버핏 의상을 입어봤습니다. 자, 재민! 도전! 아이고! 오케이! 재민아, 너가 살려! 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오케이. 야, 이거 이겼어, 이겼어. 자, 오케이. 자, 일본의 전통 놀인데 이 사람 이름이 다르면 어떠시래요? 1차 시기 도전 음악 주세요. 지성 씨가 아까 89였거든요. 아까 이거보다 더 멀지 않았냐? 자, 우리 지성 씨가 89였거든요. 자, 몇이죠? 300% 마이너스 20 실패. 사실 전 되게 몸 쓰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뭔가 저는 신나고 재밌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오차 범위가 좀 심했던 이유는 해명을 하자면요. 일단 원래 저희가 7명이잖아요. 4명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동선 정확히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다음에 7명이 나온다면 그땐 정말 제로로. 네, 진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차 둘 다 제로. 그치, 그냥 완벽하네. 현실적으로 그럴 순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저는 통과한 것만으로도 정말 기쁘기 때문에. 아, 네, 반응 보시면 아실 겁니다. 맞아요. 계속 오늘, 이러고 있었어요. 오늘 되는 날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통과했다는 거는 성공한 거죠. 네. 네. 준비 시작. 재민아, 너가 와도 돼. 안 돼. 우와. 잘한다. 와, 좋아. 자, 런진 들어갔어요. 그렇지. 자, 자, 재민 들어와. 빨리 들어와. 자, 하나, 둘. 4주 동안 e스포츠 형들이랑 같이 재밌게 찍어가지고 많은 좋은 에너지 드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희의 밝은 모습 그리고 웃는 모습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곧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예능에 나오게 됐는데 일단 너무 이렇게 진행을 잘해주신 특이 형과 예성이 형 이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우리 멘트. 일본에 계신 우리 시즌이 여러분들 정말 저희가 항상 보고 싶다는 거 꼭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전 세계에 계신 모든 시즌 여러분들도 항상 보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시즌이 여러분 저희를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되게 많았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많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